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현대까지 현대미술의 중심에 서 있는 거장들의 작품이 군포시에 한데 모였습니다. 팝아트와 추상 표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8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광활한 캔버스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잉크. 다소 모호하지만 전쟁 직후 예술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당시 미국의 예술 세계를 말해줍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미술계를 주름잡은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입니다. 이후 독특한 시선으로 서양의 산업사회와 물질주의 문화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해낸 팝아트가 등장합니다. 만화 캐릭터와 유명 배우 등 대중적인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아낸 익숙한 작품들.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한 뉴욕의 현대 미술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주목할 것은 전시된 31점의 작품들이 모두 원화라는 점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작품의 변화를 인식하며 관람하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원화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죠. 작가의 서명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원화의 가치를 또 느껴보시고 특별함을 느껴볼 수 있으십니다. 원화가 보시다가 구겨져 있는 것 같다, 찢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때 그 작품 그대로를 보관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원화의 가치와 또 특별함을 함께 느껴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미술의 도시 뉴욕전은 다음 달 16일까지 군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